우리는 믿음의 도리 시리즈 이제 일곱 번째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앞에 다섯 번째는 구원에 대한 다섯 가지 가르침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솔라, 믿음의 도리 시리즈로 따지면 일곱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오직 성경에 대해 배웠죠. 오직 성경에 대해서. 부자와 나사로, 이 땅에서의 삶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이 땅에서의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한 사람은 음부의 지옥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부자가 청하지요. 다섯 형제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주시면은 죽은 거지가 살아나서 믿고 회개하라 그랬으니 분명히 돌아갈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여도. 즉, 예수의 부활을, 나사로의 부활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자들 중에도 믿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들어야 한다고요?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들어야 한다. 기록된 성경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회심에 유용하고 회심에 충분하고 또 성화에 충분하며 개인적인 인도하심에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사회 개혁에도 충분하다. 우리 그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나라를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요. 세상을 바꾸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적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솔라 시리즈요. 우리 주보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이건 라틴어인데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기독교, 이 기독이란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력한 것일 뿐입니다. 이 기와 독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표현할 적합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한자에서 그냥 음만 취한 것입니다. 기독교, 이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아무리 삼위일체라고 해도 우리 유교의 정서상 아버지가 더 높은 분 같은데, 뭐 성부교 이렇게 안 해요. 천주교에서 무슨 천부교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교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기독교라 그럽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되는 두 위,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이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아이들 중에 어느 한 명만 좀 좋아해 주는 것 같으면 한 명이 삐집니다. 나도 그거 해달라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나 기독교 마음에 안 들어. 성령교, 성령교 해달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실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은 수줍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찬양이 그분에게만 쏠리지 않아도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직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하신 일을 성령이 적용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기독교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낳으셨고, 이것은 무슨 배가 아파서 낳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셨고,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어 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죠. 성령님은 누구에 대해 증언하세요? 성령님은 누구 믿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가를 보세요.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 돌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은 찬송이 예수님께 돌려져 있어요. 성자 하나님. 기독교의 두 개의 큰 절기를 따지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절기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지만, 가장 큰두 개의 절기,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한 번쯤은 들여다보는 두 개의 절기는 뭡니까? 첫 번째는 부활절이요. 두 번째는 성탄절이죠. 둘 다 어디에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성령은 이것으로 인해 질투하지 않으시고, 이 일을, 즉 부활과 성육신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단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령께서는 그것 때문에 질투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더 조화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참 오랜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사도신경으로도 신앙 고백할 것이고 또 니케아 신경으로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신앙 고백이 주문처럼 안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눈만 감으면 달달달 외우는 그게 아니라 그 의미가 뭔지 짚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도신경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3면에. 제가 일부러 문단, 띄어쓰기를 구분해 놨어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건데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 누구에 대한 고백이 제일 많아요? 바로 예수님에. 아버지는 두 줄, 성령은 밑에 세 줄, 나머지는 다 예수님입니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 삐지고, 서운해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나 삼위일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방법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죄악에 빠진 인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렇죠. 아들,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제 완성하실 날은 그분이 재림하시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지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유하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추한 우리의 심령을 보좌 삼아 앉으시며 그곳에 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너희가 누구에게 끌려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증언해야 될 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다루는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 해도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는 이유는 바로 종교개혁가들이 이것을 아주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왜 종교개혁가들 얘기하세요? 성경 얘기해야지. 그것을 잠깐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이제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킬 텐데 2주 전인가요? 마른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드리우면서 비가 쏟아지면서 번개가 치고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꽝꽝 쳤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비록 낮이었지만 약간 무서움을 느꼈죠. 무서움을 느꼈다고요. 옛날처럼 그런 일만 있으면 정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집에 혼자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길을 혼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로등은 꺼져 있고 주위에 친구는 없으며 휴대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는 주적주적 떨어지고 번개가 번쩍이면서 귀를 찢어놓을 듯한 천둥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바로 그것이 15세기 초반에 마틴 루터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집에 잠깐 들러서 돌아가는 길에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때 공포에 질린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성 안나요. 살려주세요. 수사가 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성 안나는 루터의 아버지는 광부였거든요. 광부의 수호신이에요. 광부의 수호신인 성 안나는 마리아의 언니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언니라고요. 어? 왜 예수님 안 불러요? 왜 예수님 안 부를까? 예수님은 날 때는 종으로 오셨지만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심판 주로서 오신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이제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왕의 왕이 되셨으니까 무서운 분이라고. 손에 칼을 들고 낫을 들고 심판하실 분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다고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기는 뭐하고 우리도 아빠가 화났을 때에는 아빠한테 직접 얘기 못하고 엄마 통해 얘기하잖아요. 그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낳으신 어머니여 당신의 아들에게 잘 구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좀 구해 주세요. 그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엄마는 화 잘 안 내잖아요. 엄마는
화는 아들을 좀 달래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 안나는 무엇입니까? 성 안나도 한 달이 걸치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 마리아에게 잘 얘기해주고 마리아는 또 아들에게 잘 얘기해줘가지고 저 용서 좀 해줘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기에는 너무 두려운 그 이름, 왠지 부담스러운 그 이름입니다. 그것을 깨뜨린 것이 바로 종교 개혁가들이었죠.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함의 성찰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우리의 근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예수님 좀 무서우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니까 골목골목마다 건물건물마다 붙어있는 CCTV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의 겉과 게다가 내면까지 다 보시니까 좀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시라. 우리 예수님이 아들이었다가 아버지였다가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만큼 인자하시다는 말이에요. 이리와 엉덩이 대.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앉아봐라. 뭐가 문제였니? 차분하게 타이르시는 좋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되셨습니까? 지난번 요리문답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에부터 우리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아니!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은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도 나오세요.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사람들의 짐승옷,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분, 그것을 위해 희생당하는 분으로 나와있죠. 창세기를 조금만 더 와봅시다.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어서 주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 아, 이삭.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어요. 속은 아마 타들어갔겠지. 죽을 맛이었겠죠. 그러나 묵묵히 갔습니다. 종은 여기다 내려. 종은 너 기다려. 우리도 둘이 갈 거야.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가면서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이제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 아빠죠. 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실 거야.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비록 나의 칼로 이삭의 배를 가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주님이 다른 재물 예비해 놓으실 거다 아니면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제단 위에 이삭을 꽁꽁 묶습니다. 이제 칼을 높이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딱 내리치려고 하는데 누가 막으셔요? 예수님. 하나님이 막으셔요. 알았다, 알았다. 너 진짜 하려고 그러는구나. 나 네 마음 알았어. 그리고 덤불에 걸린 덤불에 걸린 짐승으로 예배를 하게 하십니다. 그 모리아 산이 어딥니까? 그 모리아 산이 어디예요? 준비된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짐승. 이삭 대신 죽어준 그 준비된 짐승. 그 예배를 드렸던 모리아산은 솔로몬 성전. 다윗이 건축 준비를 했던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곳은 이방인의 손에 허물어졌지만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 바깥의 언덕 갈보리 언덕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세요. 모리아산, 예수님께서 친히 이삭 대신 죽어주신 곳이 예표된 바로 그곳에서 성전이 지어졌고 거기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셨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바로 그 양, 바로 그 염소, 바로 그 재물, 예수님이 바로 그 재물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위하여.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위하여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대신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대신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번에 월드컵 때 우리 선수들이 뛰는 거 보셨습니까? 네. 뛰는 건 11명이 뛰지만 사실은 누가 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뛰는 거라고요. 나라 대 나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지만 그분은 온 인류를 대표하여, 죄인들을 대표하여, 택자들을 대표하여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삭 대신 죽으신 그 양이 예수님 대신 이삭 대신 죽으신 그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 갈보리 언덕이 다 중요한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두려움 없이 영접을 받는다, 이것을 한번 탕자의 이야기로 재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탕자가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물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옵니다. 그때 무슨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집에는 얼마나 재물이 풍족한가, 이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의 집에는 재물이 풍성한 그 아버지의 선물, 아버지의 돈, 이게 그리웠던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요리문답 이런 거 모르고 와요. 그냥 그분이 나를 위로해 줄 뿐이라는 걸 그냥 어설프게 알고 온다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탕자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나 거기 가서 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는 음식이라도 먹으면서 죽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다고요.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저 멀리 아들이 와요. 뛰어가죠. 뛰어가요. 그리고 퍽 알아줍니다. 아버지 제... 아니 잠깐. 아무 얘기하지 마. 지금 잔치를 벌일 거니까 먼저 옷 갈아입어. 종두를 부릅니다. 야, 금가락지 가져와. 잘 만나보자. 어휴, 살이 좀 빠졌네. 가락지를 딱 끼워주고. 야, 신발 벗겨. 새로운 신발 딱 신겨줍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뭐 얘기해요? 살찐 송아지 잡아라 이래요. 우리 번역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그 살찐 송아지. 그 살찐 누가 보고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살찐 송아지예요. 뭡니까? 아들이 도망갈 때부터 저 녀석이 언젠간 돌아와요. 돌아오면 잔치를 해줘야지. 그래도 고우나 미우나 내 새끼니까. 그래서 야, 이번에 새로 태어난 송아지 있지? 걔 잘 준비해놔. 걔는 뭐 염을 먹이지 말고 어설픈 풀 먹이지 말고 곡식 먹여. 그 살이 쪘다는 의미의 히브리 표현은요, 사람이 먹는 곡식을 먹여 키운 송아지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농가에서는 가장 비싼 송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그죠? 뭐 사람 먹는 것을 먹이는 게 있다면서요? 옛날 중국에서는 정말 아주 맛있는 아기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그 모유를 먹여서 키운 그 돼지를, 새끼 돼지를 최고급 음식으로 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살찐 송아지는 그것입니다. 아버지가 탕자 오면 주려고 곡식 먹여 키운 그 송아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왔어요. 대충 아무나 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까?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사야 53장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시대 예수님은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을 앞둔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잡아먹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먹었다고요.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 피가 있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자는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가 살 것이다. 그것은 무슨 것, 뭘 말합니까?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잔치는 버거워요. 오늘부터 그냥 일만 할래요. 그러면 아들 아닙니다. 아버지가 준 걸 받아야지 다시 아들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은 그 살찐 송아지,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은 그 살찐 송아지, 그거 취해 먹어야 이제 다시 아들의 지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예표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존심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사야 53장 우리 본문에서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볼까요? 이사야 50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군병들이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그 허리를 찔렀습니다. 그래도 입을 꾹 닫고 도살당할 때 외마디 소리 지르지 아니하는 그 어린 양처럼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수모를 다 담당하셨다고요. 이사야서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통칭되는 그 메시아가, 그 왕이 종이 되어서 맞고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이 양 먹어라. 너를 위한 바로 그 양이다. 믿고 영접하라. 그러면 아들이 될 것이다. 큰아들이 불평하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창기와 다 써버린 저 당신의 아들, 그 못난 놈 같은 이라고. 나를 위해서 뭐 해줬습니까? 큰아들이 불평하죠. 아버지가 다 이릅니다. 예, 내 것은 항상 네 것이지 않니? 이 아들은 뭐 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다. 언제든 돌아오면 주님께서 바로 그 양,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이요, 교회의 따스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멸시를 당하시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따라삽시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성경의 제일 앞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성경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순서를 통해 어떻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무엇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가 나와 있죠. 창세기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제단에 이삭 대신 바쳐진 어린 양이시고요. 출애굽기에서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요. 레위기에서 그분은 대제사장이시고, 민수기에서 그분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시고, 신명기에서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여호수아에서 그분은 기생라합의 창문에 걸렸던 붉은 끈이시고, 사사기에서 우리의 완벽한 사사이시고, 룻기에서는 기업을 대신 물러주신 좋은 분이시며, 사무엘 상하에서는 온전한 예언자, 열왕기상, 역대기 상하에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완벽한 왕, 에스라에서는 신실한 율법 학자, 니에미아서에서는 재건하시는 분, 에스더서에서 예수님은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시는 모르드개와 에스더와 같은 분이십니다. 욥기에서 그분은 살아계신 구속자이시고, 시편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목자장이십니다. 잠언과 전도서에서 그분은 우리의 지혜이시고, 아가서에서 그분은 우리의 멋지고 아름다운 신랑이 되십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분은 고통당하는 종이시고,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에게서는 눈물 흘리시는 예언자이시며, 에스겔서에서는 놀라운 내 얼굴을 가지신 분, 다니엘서에서는 풀무불 가운데 함께 다니시는 네 번째 분, 호세아서에서는 신실한 나의 사랑, 내가 도망쳐도 추적하시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요엘서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 아모스서에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 오바다서에서는 우리의 구원자, 요나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세계 끝까지 전하는 선교사, 미가서에서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리는 전령이십니다. 나훔서에서 그분은 악인에 대하여 보복하시고 선인에 대하여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서에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내려주시는 분, 스바냐서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학계서에서는 잃어왔던 유산들을 회복시키시는 분, 스가랴서에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으시는 샘, 말라기에서는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시요, 마가복음에서는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요, 누가복음에서는 인자요,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울에게 나타난 눈부신 빛,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 고린도전서에서는 부활,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 에베소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 되어주시고,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육신 가운데 충만하신 왕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다시 오실 왕,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십니다. 디도서에서 그분은 축복된 희망이며, 빌레몬서에서는 친구보다 연인보다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언약에 피되시는 분이시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병든 환부에 기름을 바르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 전후서에서 그분은 목자장이시며, 요한 1, 2, 3서에서 그분은 사랑이시고, 유다서에서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가 오기까지 믿고 회개하고 나아오라!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성부와 성령이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주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자신을 구원자로 드러내십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울 것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 아기의 몸으로 나셔서 그렇게 맞으시면서도 입을 닫고 계셨습니까?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그런 멸시를 당하고서도 능력 행하기를 절제하시고 기꺼이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양,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를 내세우며,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 예수님께만 나오면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창자라도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행복하고 복되게 우리의 신앙을 영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나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른 성자가 믿는 하나님 말고 내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예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유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아기가 되시고 사람들에게 맞으시고 죽음까지 당하셨는지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베푸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우리의 심정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지날수록 그저 그런 이름이 아니라 시간 지날수록 더욱더 사랑스럽고 귀한 그 이름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어떤 죄인이라도 나아오면 바로 그 양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공급하시며 믿고 받으라. 너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 너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라. 신이 자신을 내어주시니 이 사랑에 감동된 자로서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한 주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아멘.